기아 자동차는 21일 현지 시간 미국 최대 중고차 잔존가치 평가기관인 ALG 오토모티브 리스 가이드의 3년 후 잔존가치 평가에서 신차 스포티지아 현지명 2011년형 스포티지 기본 모델이 66%라는 평가를 받으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 차종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. 잔존가치, 리즈 주얼 밸류란 신차를 일정 기간 사용 후 예상되는 차량의 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잔존가치가 높을수록 중고차 가격 역시 상승하며 이는 신차 수요로 연결되는 등 브랜드 가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. ALG의 3년 후 잔존가치 평가에서 스포티지아 기본 모델이 66%를 받았으며 스포티지아 전체 운영 모델의 평균 잔존가치 역시 61%를 획득해 구형 스포티지의 41%에 비해 20%포인트 상승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동급 1위를 차지했다. 이번 스포티지아의 3년 후 잔존가치 평가 결과는 지난해 소울이 받은 58%를 넘는 수치로 지금까지 기아차가 받은 3년 후 잔존가치 평가 결과 중 최고치다. 특히 기아차 스포티지아 기본 모델의 66%라는 평가 결과는 BMW 현 시리즈 2011년형 스바루 레거시 2011년형 과 함께 미국 판매 전 차종 중 3년 후 잔존가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기아차는 다시 한번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을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았다. 특히 출시 직후 신차에 대한 3년 후 중고차 잔존가치 예측 평가는 해당 신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평가 결과로서 이번 평가로 하반기 미국 시장 진출 예정인 스포티지아이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.